네,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에서는 대중국 제재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또 커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를 좀 피하지 못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증시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차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도 반등해줬다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상승했고, 이와 함께 뭐 중국 관련 기업들 알리바바도 반등을 해주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 미중 간의 우려에 대한 모습이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다시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좀 시장에서 조금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이 조금씩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그 긍정적인 모습이 좀더 많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금요일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넷플릭스나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팬데믹 우려가 터질 때장 초반에 조금 크게 상승을 주도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장에서 또 크게 반등을 해줬고 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회사인 사우전자 아이즈를 1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언택트 관련 종목들 또 금요일장에서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좀 상당히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다라는 거, 워낙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언택트가 문화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숫자가 계속해서 어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더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쪽 라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실제 사회적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기에 뭐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 NHN, 뭐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알터포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아직까지 또 해외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증상과 뭐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계속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혜 종목들 역시 저희가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와 함께 또 제약 바이오 주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또 강하게 형성되면서 연일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 역시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뭐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사실 뭐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특례 수입 신청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속적인, 뭐, 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잘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실제 성장하는 산업, 앞으로의 미래가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생활형 거리두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가의 흐름은 결국은 이런 백신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지금 현재 뭐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일만으로도 지금 현재 제과요의 흐름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성장군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이 오늘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 치료제 기대에 대한 모습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역시 저희가 또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금요일장에서는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언택트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또 오늘장 관심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장 관심주 또 코미코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코미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코미코에 대한 얘기가 좀 이곳저곳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뭐냐면요. 글로벌 뭐 파운드리 업체가 대부분 고객이다. 즉, 파운드리의 이런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파운드리가 이제 투자 등대 이제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런 사업 내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점도 좀 강점이다. 즉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증설 효과에 힘입어서 국내 파운드리 매출량이 166억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회복으로 코팅 수량이 증가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국내 메모리 업체 이런 증설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내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폭 증가할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고정비는 비중이 높은 어떻게 보면 세종 코팅 비즈니스 특성상 매출 증가에 따른 이 개선은 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이 코미코의 이런 종목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과의 또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코미코를 오늘장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또 김건진 차장과 우리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